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 북미회담 결렬. 평양도, 워싱턴도, 서울도 모두 충격에 빠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리용호 외무상이 하노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리용호 외무상은 이번 결렬의 원인은 미국에게 있다라는 식의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 돌직구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또 북한 리용호 외무상의 발언을 교차로 들어볼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과연 회담 결렬의 원인이 무엇인지, 양측이 생각하고 있는 이유 무엇인지 잠시 후에 생생히 들어볼 수 있으십니다. 먼저 오늘 조간신문의 내용부터 함께 보실까요? 동아일보입니다. 북미 노딜. 빅딜이 아니라 스몰딜이 아니라 마이크로딜이 아니라 노딜이었습니다. 비핵화 하노이 탈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돌아서는 모습도 오늘 동아일보 1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대북 제재 전면 완화를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 영변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완전한 비핵화를 요구했습니다. 어쩌면 이 두 정상이 애초부터 원했던 것이 서로 상의했을지도 모릅니다. 두 정상 간의 접점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어제 회담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영변 말고 큰 규모의 핵시설을 언급하고 지적하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고 있느냐라는 의미 아닐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영변 말고 그 지역, 영변보다 더 큰 규모의 핵시설을 우리 미국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다. 그곳에 핵시설 폐쇄까지 요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카드에는 영변 말고 다른 곳은 없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잠시 후에 자세한 이야기도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이번 2차 회담 결렬의 후폭풍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이어질 것 같아요. 먼저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결렬 직후의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협상이 결렬되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본인의 전용 차량인 벤츠 차량에 탑승을 한 모습인데 시선을 둘 곳을 찾지 못해 보이는 황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얼굴도 붉게 상기되어 있는 표정. 회담 결렬을 예측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이미지 전문가와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 전후의 모습도 상세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입니다. 결국 서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향신문 제목, 평창에서 시작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1년 만에 최대 위기, 최대 위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일시적인 부침은 있었지만 평화 무드를 타고 이어졌는데 이번 결렬로 결국에는 찬물이 끼얹어졌습니다. 남북 경협 본격화 등등,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 등등, 친한반도 체제를 선언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우리 정부로서는 한반도 프로세스 구상 자체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국내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의 사회면의 톱기사는 바로 이겁니다. 빅뱅의 승리 씨의 성접대 의혹, 그리고 버닝썬의 대표인 이문호 대표의 마약 투약 논란, 버닝썬 수사의 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을 성접대했다라는 의혹과 관련해서 일파만파 논란이 커지고 있고 오늘 새로운 내용도 하나 터졌습니다. 승리 씨가 팔라완에서 필리핀에서 생일 파티를 벌였는데 무려 6억 원대의 초호화 생일 파티를 벌였고 그곳에 이른바 룸살롱에서 근무하는 여 종업원들도 대거 무상으로 데리러 갔다. 이른바 물 관리를 하기 위해서였다라는 사실도 오늘 폭로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 이슈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걱정스러운 일 또 한 가지 더. 어제는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막바지에 출산율이 한 명 밑으로 떨어졌다. 0명대다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국민연금의 작년 수익률이 마이너스 0.92%, 역대 최악. 지금 보시면 2009년, 2012년, 2015년, 2017년 그래도 수익률이 낮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습니다. 0.92%. 기금 운용 10년 만에 마이너스.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칩니다. 국내는 마이너스 16.77%, 해외는 마이너스 6.19% 손해가 났습니다. 주식 투자가 부진했다. 국민연금, 우리가 꼬박꼬박 내는 이 국민연금을 정말로 제대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이 여론에 들고 있습니다. 회의감이 네티즌들 여론에서 묻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대로 괜찮은 건지 잠시 오늘의 핫플에서도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